실장 임동호 교체 컴마 임종석 실장의 설명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또 언제 이러실 거예요? 송병기 수첩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 시장 얘기인데요.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먼저 듣고 오시죠.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지 국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삼척 동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것인데요. 뭐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논란이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송병기 수첩대로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대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악의적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김민지 기자 조금 전에 그 주제에 적혀져 있던 그 내용이 송병기 수첩에 있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좀 새롭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고 판단한 내용인데요. 방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악의적이다라고 했던 그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임동호 그 후보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담겨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임동호 교체권을 직접 설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임종석 이름 밑에는 화살표가 달려서 당의 지시 이런 내용도 포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송철호 그 후보자 측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쟁자인 임동호의 출마를 막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또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송병기 수첩에 또 이런 문구도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송병기 수첩에 2017년 9월 14일자 송병기 수첩에 이런 내용 산재모병원과 원전해체연구소 울산 입지 당위성을 대통령 보고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뭘 의심하겠어요? 실제로 송철호 공약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 있다는 대통령께서도 이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검찰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철동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딱 한마디 잘못했거든요. 예. 민주당 찍으면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된다 이거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박 감별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그 명단을 당시에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나온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공천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경쟁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내용들까지. 그리고 첩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그래서 결국 선거를 원하는 대로 당선시키는 이런 그야말로 선거 기획입니다. 선거 기획이고 예. 공작 의혹이 있는 건데. 의혹이 있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것은 크나큰.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로 국가 권력이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 예, 예. 이건 헌정 그 문란 행위입니다. 문란 행위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물론 예, 이제 사실이라면. 예. 예. 우리 김평론가. 예. 굉장히 이게 뭐 사실이라면 너무너무나 엄중한 거니까 뭐 철저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반면에 그렇게 엄정한 거니까 너무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많은 의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깔고요. 예. 전제를 깔고 지금 현 상황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한 것이 소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장은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차근차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국기 문란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PC 의혹이 나온 다음에 한 2, 3일 만에 본인이 최서원 씨한테 이런 일을 시킨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사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자회견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탄핵 과정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네. 그에 비해서 더 명시적으로 어쨌든 민주주의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이 다 내리면 쓸자 뭐 이런 거 지연 전술이 주요 전술이거든요. 아하. 저는 이거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왜 눈이 내리기 전에 쓸어버리면 안 됩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은 답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희 평론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첫 관문을 검찰은 뭘 판단 저 생각하고 있었냐면 송병기 구속이었단 말이에요. 송병기 일단은 신병을 확보해놓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청와대 윗선으로 향해가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는데 김민지 기자 일단은 약간 빨간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은 기각됐기 때문에 이후 됐다.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에 관한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었다 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 판사에 대해서 그래서 주목이 쏠렸습니다. 명재권 판사인데요. 어떤 판결들을 내렸냐 좀 살펴봤더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인물입니다.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련해서 뭐 핵심 당사자들은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고요. 초반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첫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이겠죠. 설마 명재권 판사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기각하고 누군 뭐 영장 발부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혹시나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주 일각에서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아주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그래서 아하 안 돼! 송병기 구속 필요해. 그래서 영장을 다시 치는 방안을 아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영장 심사는 명재권 판사가 안 맡아요. 한번 맡은 사람은 또 안 맡습니다. 영장 재청구하면 그때는 어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